나마스테, 바니쌤입니다. 이번 시간에 정글 자세 시리즈를 연결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당쿠시타 아사나에서 파다 하스타 아사나까지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다리를 편안하게 모은 상태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발바닥에 아치를 만들기 위해 새끼발가락 및 엄지발 및 발뒤꿈치 삼각형에 힘을 주어 바닥을 밀어내는 힘으로 키가 커집니다. 자연스럽게 어깨 돌려주시고요. 호흡을 깊게 들이마실 때 양손 머리 위로 올립니다. 자, 그대로 내쉬는 호흡에 최대한 척추를 길게 펴면서 내려와 엄지와 검지, 중지손가락에 이렇게 엄지발가락 사이에 걸어주세요. 자, 천천히 고개를 한번 숙였다가 마시며 올라와 잠시 머무릅니다. 자, 이때요, 체중이 너무 뒤쪽에 빠지지 않게 엄지발 앞쪽으로 체중을 싣고 와서 복부 힘, 꼬리뼈를 최대한 들어 올린다라는 상상을 합니다. 귀와 어깨 사이가 멀어지고 안쪽 다리를 계속해서 모아주어 내정근에 힘을 줄게요. 계속해서 아래 허리가 오목한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마셔주시고 복부는 계속해서 힘을 주시고 양손과 발을 서로 이렇게 밀어내는 힘을 계속해서 주도록 하세요. 들이마시고 내쉬어줍니다. 이제 이마가 발가락을 향해 내려가며 팔꿈치 자연스레 바깥쪽으로 벌어집니다. 허벅지 안쪽 계속해서 힘을 주시고요. 그대로 체중 앞쪽 뒤허벅지 오금 근육이 완전히 늘어납니다. 머리를 맑아지게 하며 마찬가지 순환하는 자세죠. 양 다리에는 골고루 체중이 실리고 이때도 손과 발을 서로 밀어내세요. 자, 파다 하스타 아사나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같은 동작이에요. 복부는 수축 유지하시고 다만 이제 손등을 한번 늘려주는 동작. 손바닥을 발바닥에 깊게 집어 넣어주시고 중심 흔들리지 않게 복부 계속해서 조여내면서 체중 앞쪽으로 와 완전히 손등을 늘려주면서 이마 바닥 가깝게 내려옵니다. 호흡합니다. 마시면서 그 상태 그대로 다시 한번 나의 척추를 오목하게 배임으로 받쳐서 만들어 주었다가 이마가 최대한 바닥 가깝게 내려가서 멈춰줍니다. 계속해서 꼬리뼈는 천장으로 들어올리는 상상. 자, 이렇게 손등까지 풀었다면 빈야사 시리즈 중 나오는 우타나 아사나 연결합니다. 자, 완전한 정굴이에요. 이때는 아랫배가 위에 허벅지에 거의 닿게끔 자, 나의 손등은 발 뒤꿈치 옆에 편안히 내려줍니다. 완전히 상체의 긴장을 푼 상태 유지하였다면 양손 모아 합장합니다. 복부 끝까지 밸런스 유지하면서 그대로 올라와 타다아사나로 돌아와줍니다. 자, 숙여지는 동작은 내로 가는 혈류를 더욱더 증가시켜서 혈류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죠. 또한 우리 혈액순환에 도움이 많이 되니 자주 따라해 주시고요. 자,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마스테.